나비수국 피었어요. 네, 꽃이 나비수국이 많이 필겠습니다. 이 화분에는 꽃이 조금 더 많이 피었네요. 나비가 날아온 것 같죠? 나비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어쩜 이렇게 신기하게 나비하고 똑같이 생긴 꽃이 있을까요? 나비수국도 삽목이 아주 잘 된답니다. 나비수국 물꽂이 했다가 뿌리 내리면 심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삽목해도 되고요. 삽목하면 아주 잘 크고요. 겨울에는 따뜻한 거실로 들어가면은 햇빛 들어오는 창가에 두면은 끊임없이 꽃이 피어준답니다. 아주 화사하게나 꽃이 많이 핍니다. 한번 키워볼 만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월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단한 가지만 불편한 점입니다. 마삭이 아주 예뻐지요. 해마다 봄 되면 이발을 하고 바깥으로 나온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뽑아야겠습니다. 아마릴리스는 다행히 꽃이 밑으로 피네요. 그래서 꽃 속에 비가 들어가지 않아요. 늦게 피워줘서 고맙다고 사진 찍어줍니다. 스파이더릴리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내년을 기약하고 떠나가야 하는데, 와, 비가 계속 오니까 얘들은 꽃잎이 너무 연해가지고, 힘들어합니다. 구와 꼬리풀이입니다. 장미가 새순 올라와서 새로 피었어요. 그런데 비가 너무 오니까 얘들은 꽃이 오래 안 가지 싶으네요. 그렇다고 햇빛이 쨍쨍 나는 것도 좋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비도 오고 햇빛도 나고 해야 하는데 비가 끊임없이 오니까 힘드네요. 복돌이 거기 들어가지 마. 여기가 복돌이 방석이었어요. 그런데 꽃이 피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도 들어가서 이렇게 뭉개놓는답니다. 제필한 시서위, 하늘을 보고 꽃이 이렇게 피면은 제필한 서스랍니다. 나도 부추예요. 제필한 서스 칸디다예요. 그런데 옆으로 피는 그 종류는 하브란서스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들어가지 말라고 해놨는데 하나 더 해야 될것 같네요. 이렇게 하늘을 보고 피면은 제필안서스랍니다. 일일초가 잘 피었습니다. 기르탄서스 엘라투스입니다. 우리 까미 좀 보세요. 들어가지 말라고 쳐놨는데 딱 들어가가지고, 어이구, 이래가지고 이거. 아, 이거 해놔도 소용이 없네. 이렇게 다 뭉개놔 놓고. 제주도 자색 문주란인데요.
이 문주란이 이렇게 씨앗이 자라면은 지금 자라는 중인데요. 이렇게 방울이 커진답니다. 그러면 이게 무거워서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바다로 떨어져 가지고 바다에서 태평양을 건너와서 제주도에서 정착해서 제주도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멀리서 왔지요? 얘는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너무 곱고 예쁘지요? 복돌이, 복돌이, 이리 와. 그, 파면 안 돼. 이리 와. 그, 두더지 못 잡는다. 이리 나와라. 이리 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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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시안입니다. 리시안 셔츠가, 자연 발화도 뭐잘 한다. 자연, 씨앗을, 이렇게 털어 놓으면, 우리는 뭐 물을 자주 줘서 그렇겠지만, 자연 발화도 이렇게 잘 한답니다. 늦게 피는 아이들 이제 또 핍니다. 꽃에 물이 가면은 꽃 색깔이 변하는데, 우리 훌륭한 님이 물 주기가 불편하니까 위에서 물을 그냥 뿌려준답니다. 겹겹 피고 있네요. 겹은 많이 사라, 리시안 셔츠가 키우기 싫어. 이제 피는 아이에 너무 색깔이 너무 예쁘다. 아, 예쁜 모습 그대로 다안 나오네. 수박풀이 하나 나 있네요. 수박풀도 예뻐지요. 어머나, 예쁘네, 얘도. 예뻐요. 아가펀서스는 이제 내년이 되어야 다시 만날 수 있겠네요. 마지막 델피늄인 것 같으네요. 미니 델피늄 꽃 피었어요. 검은 눈의 수잔이에요. 얘는 꽃술이 보이지 않아요. 자세히 보아도 안 보이지요?
다시 피워 주어서 고맙네요. 버베나예요. 까미는 덥다고 땅 파고 누웠습니다. 여기는 우리 닭 흙목욕탕입니다. 아, 저 만병투천. 까미는 벌 잡고 있어요. 폭죽초 또 피기 시작합니다.